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어떤 지점을 좀 20대가 가장 적기지 않을까. 확실히 좀 남들보다는 빨리 20대 때 진짜 이 과정을 정말 열렬하게 겪고 나니까 얼리 안티에이징에 관심 있으신 분들, 난 주름 관리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한번 해볼 걸. 안녕하세요, 문캉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업로드했던 20대가 지켜야 할 자기관리 방법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주셔서 가지고 온 나름 2탄인데요. 그때는 외적인 부분이나 좀 뷰티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사실 제 채널에서 좀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걸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니까 또 저랑 결이 비슷한 분들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어요. 이 중에서 제가 잘했던 것도 있고 잘 지키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은 다 잘 지키셨음 하는 마음에 만들어본 영상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. 첫 번째는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을 도전해보기입니다. 그래도 나름 저의 정체성, 뷰티 유튜버의 정체성을 지켜보고자 조금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건 제가 거의 20대? 아니 10대부터 너무 관심이 많았고 잘 지켜왔기에 지금 현재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로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스타일이란 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 그게 뭐 패션부터 메이크업, 뭐 향 이런 것까지도 다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주변에 쓱 보니까 이런 다양한 스타일을 어렸을 때부터 시도해본 사람은 확실히 좀 남들보다는 빨리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갖게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나아가서 내 매력 자체를 뽐내는 거에 별로 거리낌이 없더라고요. 반대로 어떠한 이유로 좀 비슷비슷한 스타일만을 고수해왔던 사람들은 확실히 점점 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나만의 그런 안전지대 자체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아 물론 이 얘기는 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만의 매력을 너무 잘 알고 있다, 나만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. 사실 저만 해도 그렇고 10대 땐 아무래도 나이 제한도 있고 좀 금전적인 제한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스타일을 도전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. 덕분에 저도 엄청나게 많은 흑역사가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어둠의 흑마법사 마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맣게 하고 다녔던 시절도 있고 진짜 갓 20살 되자마자 뭐가 그렇게 성숙해 보이고 싶었는지 진짜 이모 마냥 너무너무 성숙하게 과하게 꾸미고 다녔던 시절도 있어요. 그래서 저도 꽤나 많이 헤맸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그렇다고 티나게 과하게 화려하게 꾸며라 어떻게든 꾸며라 이런 말을 하려는 거 절대 아니고요.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래도 오픈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20대가 가장 적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때 진짜 과감하게 이런 패션, 저런 머리, 뭐 단발, 장발, 처피뱅 뭐 원한다면 완전 쇼컷도 좋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다 해보면서 내가 가장 만족하는 그 어떠한 지점을 딱 찾는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나를 정말 많이 알게 되고 스스로랑 더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슬프지만 직면을 해야 되는 사실은 30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피부에 노화가 오고요. 탈모도 슬슬 시작이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것저것 막 다 해본다? 이게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게다가 내 자신을 막 어떻게든 바꿔보겠어, 새로운 걸 시도하겠어 라는 그 멋진 마음이 사실 30대가 되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뭐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그 나이에서 오는 어느 정도 좀 딱딱한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20대 때 진짜 이 과정을 정말 열렬하게 겪고 나니까 저만의 스타일 그리고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어떤 지점을 좀 남들보다는 빨리 캐치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빨리 캐치하고 나니까 뭐 자신감은 물론이고요. 여전히 무언가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그 거리낌이 없어요. 아무래도 옛날부터 그래왔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큰 영역 안에서는 저는 자유자재로 잘 노는 편이긴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실패하면 뭐 어때요? 성공
성공하면 오히려 땡큐고 실패해도 저는 이게 좋은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에는 30대가 되든 뭐 40대가 되든 나중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20대 때 정말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해보면서 나만의 매력 포인트, 내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꼭 미리미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얼리 안티에이징 제품에 관심 갖기인데요. 요즘 얼리 안티에이징이 아주 핫한 키워드인 만큼 이 안티에이징은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이득입니다. 사실 10대나 뭐 20대 초반에는 그냥 보습제 바르고 자외선 차단하는 것만 신경 써줘도 충분하지만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되면 미리미리 그 주름과 피부 결을 관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 구역 대표 결친놈으로서 저는 이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여놔서 지금 나름 또래보단 확실히 피부 관리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저번 영상에서도 이미 짧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번에 구달에서 또 이를 잔뜩 간 것 같은 새로운 안티에이징 라인인 피오니 펩타이드 주름 흔적 앰플과 크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저 이거 쓰고 진짜 찐으로 효과를 봤는데 이따가 후기 사진 싹 나갑니다. 우리가 한 살, 두 살 먹으면서 단백질과 콜라겐은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피부 노화가 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두 가지 제품은 주요 성분인 자격고 추출물이랑 펩타이드 다섯 종이 들어가 있어서 미리미리 피부 노화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장 효과 본 게 뭐냐 하시면요, 맨날 결결거리던 그 바로 피부 결이 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. 저는 원래 여기 나비 존 모공 중심으로 피부에 힘이 없었는데 이걸 사용한 다음에는 피부에 탄력이 더해지는 게 느껴졌어요. 여기 애프터 사진 보시면 결 방향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된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이 제품들은 그 주름 부위의 깊이랑 밝기를 개선해준다고 하는데요. 슬프지만 저는 건성이기 때문에 자꾸 웃다 보면 여기 눈가에 좀 주름이 잡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 제품들 쓴 지 두 달이 다 돼가는데 눈가에 잔주름이 정말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여기 팔자를 보면 팔자 주름도 살짝 옅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딱 드실 생각이 아, 고기능성이면 사용감이 많이 리치하거나 조금 무겁진 않을까?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두 달 동안 쓰면서 피부 너무 좋아졌고요. 이 두 제품 모두 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들이라 민감성 피부분들도 사용 쌉 가능입니다. 그리고 이 앰플이 정말 처음 느껴보는 제형이었는데 일명 스킨 스트레칭 이펙트 앰플이라고 해서 바르면 진짜 쫙 하고 달라붙으면서 피부에 밀착되는 마무리감이거든요. 그래서 끈적임 걱정 없이 탄력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요. 이 크림도 되직한 밤 같은 제형인데 피부에 싹 스며들면서 부드럽게 마무리돼서 아주 탄탄하게 밀착되는 느낌입니다.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 스킨케어 절대 함부로 추천 안 하고요. 제가 찐으로 효과 보고 아 이거 몽독자들한테 보여드려도 좋겠다 하는 제품들만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얼리 안티에이징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난 주름 관리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제품들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제품들이 출시 기념으로 아주 타이밍 좋게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GS샵에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앰플이랑 크림 단품으로 구매하시면 37%의 할인율이고요. 이 앰플과 크림을 같이 구매하실 경우에는 4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몽독자들도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아까 제품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안티에이징 관리는 정말 빠를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투자한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빨리 관심을 갖고 시작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이 부분도 제가 정말 꼭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. 저도 한 반 정도는 성공했고 반 정도는 실패. 실패라는 단어를 쓰고 싶진 않아요.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요. 말이 거창해서 여행 많이 가겠지.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해본 스타일의 여행을 많이 하기입니다. 우선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. 저는 미국에 살 때도 진짜 가까운 곳, 먼 곳 엄청나게 쏘다니고 진짜 최대한 많이 여행하고 경험해보자.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던지라 사실 미국이 아니고 그 어떤 나라였든 저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여행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어딜 가든 나는 잘 적응하겠지, 난 어딜 가든 좀 잘 살아남겠지 라는 그 좀 긍정적인 믿음이 저희 기저에 좀 깔려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왜 반은 실패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여행지는 정말 다양했는데 여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제 입맛대로만 다녀봤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아 조금 아쉬워요. 저도 이제 그 좋고 싫음이 쓸데없이
스타일이 너무 명확해져가지고 이제 그 제 취향과 맞지 않은 여행은 굳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지금도 가라면 물론 뭐 가겠지만 근데 그냥 좀 더 젊었을 때 캠핑 여행 같은 거 있죠. 그냥 캠핑 하나 딱 펼쳐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볼 걸. 아니면 몸은 조금 고생하더라도 저기 어디 멀리 뭐 안전한 선에서의 뭐 오지나 대자연을 좀 구경하러 가볼 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와 저도 나름 열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선뜻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가능할지언정 행동으로 막상 옮기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한 문독자들이나 아니면 나는 아직 여행의 그런 취향이 뚜렷하게 잡혀있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꼭 내가 안 해봤던 스타일의 여행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시라 는 말을 꼭꼭꼭 해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작은 팁을 드리자면요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같이 가는 어떤 동행자가 있다 그러면 그 동행자랑 하루씩이 됐든 일주일씩이 됐든 완전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고 오늘은 나만의 일정대로 가기 내일은 너만의 일정대로 가기 하면서 완벽하게 여행의 그 루트를 나눠서 짜는 거예요. 대신 저는 싸워도 책임지진 않습니다. 왜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. 진짜 서로서로 군말하지 않고 최대한 나도 너의 여행 방식을 좀 존중할게. 너도 나의 여행 방식을 존중해줘 하면서 최대한 그 상대방이 짠 루트대로 군말 없이 다녀주는 거예요. 제가 실제로 이걸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무지 좋았고요. 저는 절대 짜지 않았을 것 같은 루트대로 친구가 짜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신선했고 그 이후로도 저는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후에도 제가 여행할 때 그 친구의 루트를 좀 기억을 해서 그대로 다녔던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방법도 정말 정말 추천하고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절대 해외여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내 여행을 할 때 저는 반대로 로드트립을 하면서 여기저기 좀 찍으면서 일주를 하기도 했고요. 아무래도 국내는 뭐 말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도 크게 뭐 음식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캠핑여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캠핑이 테마가 되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안 가본 지역에서 에어비앤비나 펜션 이런 거 빌려가지고 일주일이나 한 달 살기 해보는 거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. 뭐가 됐든 늘상 해왔던 방법 외에 새로운 스타일의 여행을 하면 그거는 그냥 항상 다니던 루트대로 다니는 것보다 정말 많은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. 아무리 해외여행 많이 가고 아무리 국내 여행 많이 다녀도 그냥 내 몸 편하고 내가 항상 가봤던 그 루트대로 하면 조금 깨닫는 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늘상 비슷한 패턴의 여행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따라다니는 여행을 하는 것보단 내가 주체가 돼서 안 해봤던 스타일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서 여행 많이 많이 하시는 거 진짜 20대 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. 다음은 미리 체력 올려두기입니다. 너무 중요해요.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즘 진짜 이 피부, 뼈로 진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. 저는 이 부분을 꽤나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진짜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. 제가 그냥 20살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거든요. 왜냐면 그때는 약간 운동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강박, 어떤 강박이 있어가지고 어찌저찌 무슨 운동이라도 주 2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뭐 필라테스였을 때도 있고 한요가였을 때도 있고 뭐 PT, 그냥 헬스였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운동이랑 아예 담을 쌓고 지냈던 분들보다야 당연히 기초 체력도 좀 더 높을 거고 근력도 더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그 체력은 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. 저는 운동 관련돼서는 옛날에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그닥 유산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근력 운동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. 그것도 다이어트 용도로 정했던 그 기간 외에는 그냥 일주일에 딱 수업 있는 그 두 번 그때 고 50분 정도 바짝하고 제 스스로 운동을 하러 나간다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던 거죠. 약간 창피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근데 이게 한 살 두 살 먹으니까 이 체력이라는 건 그 정해진 50분 그거 외에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가 내 몸을 끌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그게 나가서 뛰는 거든 러닝머신을 달리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추가적으로 내 자유의지로 나가서 할 때 올라가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저도 새롭게 다져둔 목표기도 하고 우리 목록자들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속 가능성 있는 유산소를 좀 내 습관화를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. 사실 뭐 30대가 되면 아니 바쁜 20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막 현생에 치여 산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때 체력까지 안 받쳐주면 그 우리가 요즘 많이 느끼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인 뭐 무기력증, 번아웃 이런 게 쉽게
쉽게 더 잘 찾아오는 것 같아요. 네, 현생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운동이람?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변을 한번 싹 보니까요. 오히려 이렇게 기초 체력을 좀 다져두고 운동을 습관화하는 사람들이 더 그 현생에서의 일을 능률 있게 처리를 해내더라고요.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도 확실히 완화되고 운동이 주는 그 특히 유산소가 주는 개운함, 시원함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일할 때 그리고 일하지 않을 때 그 온오프를 확실하게 껐다 켰다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단순히 그냥 체력을 키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더 일을 잘하고 싶다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면 운동은 약간 필수 불가결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체력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절대 아니고 20대부터 정말 차근차근 조금씩 만들어놔야 이게 30대 때 진짜 제대로 빛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막 1시간 러닝 뭐 내일부터 매일매일 뭐 하기 이렇게 과한 설정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뭐 매일 그게 15분이든 30분이든 좋으니까요.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목표치를 설정을 해두고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의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올해 다시 체력 더 올리고 복근 만들기 프로젝트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저랑 함께 하는 걸로 합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쩌면 제가 방금 앞서 말했던 것들을 이렇게 총 집합해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바로 취향을 굳히기보단 안목을 넓혀두기입니다. 저는 더 좋은 물건을 고르는 눈, 뭐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, 그리고 더 멀리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하는 힘은 다 이런 안목을 높이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20대 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최대한 많이 만들어보고 다양한 걸 경험해봤으면 싶은 게 거기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내 안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막 20대 초반에 내 취향은 이거야 라고 완전 취향을 굳히기보단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내가 만들어둔 그 취향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루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사실 더 감도 높은 물건을 고르려면 내가 물건을 그만큼 많이 남들보다 정말 많이 써봐야 되고요. 그리고 내 취향의 인테리어가 뭔지 알려면 남들보다 발품도 훨씬 많이 팔아보고 인테리어계의 고수다 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남들보단 더 많이 그리고 더 집요하게 파보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 얘기도 진짜 살짝 해보자면 제 집을 처음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봤는데 그냥 또 냅둘 수 없고 저도 예쁜 것들 그리고 감도 높은 물건들 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꼈지만 진짜 막 여기저기 방산시장 돌고 그 을지로 조명시장 쫙 가보고 심지어 문에다는 문고리 하나까지 저는 직접 다 막 만져보고 막 열어보고 뜯어보고 할 정도로 정말 제 손길을 안 닿은 곳이 없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완벽한 취향은 이거다. 내가 만약에 다음에 이사를 간다면 나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저기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라는 그 취향이 확실하게 생기더라고요. 이게 그냥 단순히 고집쟁이 마냥 해보지도 않고 나 그거 싫어.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. 난 그거 안 할 거야. 난 이게 좋아.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에 내가 직접 알아봤기에 그 켜켜이 쌓이게 되는 호불호는 완전 그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 경험치를 높게 쌓은 사람은 신기하게도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수준 높은 안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스타일에 뭐 도전해보기, 안 해본 스타일에 여행해보기,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안티에이징 제품에 관심 갖기. 사실 이런 거 전부 다 내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그냥 하래서 하는 거 아니고 유행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닌 날 위해서 하는 것들은 결국 내 안목을 높이는 데 사용이 되고 내 취향을 뾰족하게 가꾸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나요? 오늘은 조금 더 주관적이면서 제가 진짜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만들어본 영상인데 우리 몽독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바라고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.